맞아, 후속타가 없었어. 너무 진짜 축하해주러 또이 자리에 오신 거. 와, 1.1배. 거기요? 거기? 거기입니다. 동훈아, 예, 동훈이가 축하해주러 왔어요. 예, 예, 동훈아, 동훈아, 동훈이 새끼야. 멍입니다. 아우, 귀여워. 이 채널 재밌더라. 국뽕이 나쁘지 않네. 이 기술이면 내가 봤을 땐 취업을 우리 춘봉이는 마사지 쪽으로 가야지. 아니면 세탁소 갈래? 춘봉이랑 저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춘봉이. 아니면은 타이 마사지로 가볼까? 아빠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어, 나쁘잖아. 첨지 첨지. 손 마사지 한번 해줘봐. 오이. 아우, 또 이렇게 하라고 안 왔냐 또. 아, 진짜 돈 안 벌어? 사지가 벌쩡한데 왜 돈 안 벌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나봐. 이거 뭐야? 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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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알아?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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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있어? 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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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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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빠. 존나 웃겨요, 여기. 야, 조회수 미쳤다. 하, 쇼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봉아,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아빠 쉬어야 돼. 어린이날에 아빠가 혹시 놀아줄게, 어린이날에. 어? 아이구나. 여기는 아빠 그거 안 된다니까. 아이. 아, 여기는. 아, 그만. 여기 왜 만져? 왜? 아빠 진짜 수심 들어. 아, 야, 오지 말라고 이거. 존나 웃기네 진짜 이거. 나 진짜. 아, 이분 진짜 재밌다. 첨지도 한번 봐줘야지. 자, 각도가 이 각도는 지금 좋아하는 각도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90도 가나? 90도? 90도? 100도? 100도 가보자. 100도 가보자. 100도.
각도 올릴게요. 야, 근데 야, 그만 컬러겨. 어우, 진짜 차 바꾸더니 뭔 감성인지 모르겠다니. 요즘 같은 저자극 시대에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야. 약간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갖고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야? 아우 여초 감성 이러면서 자꾸 뭐 아까 그 뭐 신테일 같은 거 그것만 계속 찾고 그러면은 도태되는 거요. 이해는 해야 돼. 내가 재미는 없어도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재미는 없어. 이런 감성이 내가 재미는 없지만 이해는 해야 돼. 그래야 맞춰갈 수 있어. 그치, 조회수가 증명하잖아. 난 재밌던데. 이건 내가 올린 쇼츠들 너무 이쁘더라고. 랄프야. 예? 자막 저게 맞아? 다 이쁘지? 한 다섯 번인가 돌려봤어. 쇼츠 넘기다가 자기 전에 이게 쇼츠 보다가 중국 미녀들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순위? 순위를 매겨봐. 솔직히 2, 3, 6. 아 이거 정지했을 때 이거 더 보기 좀 안 뜨게 좀 안 되나? 아씨. 된다. 첫 번째 너무 이뻐. 두 번째도 이뻐. 세 번째도 이뻐. 네 번째는 귀여워. 고양이 같이 생겼어. 다섯 번째 완전 귀여워. 소녀 느낌이야. 여섯 번째도 미소가 좋아. 너무 이뻐. 나 솔직히 1, 2, 3, 4, 5 중에 아무나. 난 1, 2, 3, 4, 5 다 좋아. 6번 별로야. 7번도 좋아. 7번도. 그럼 8번이에요. 8번이야? 밀렸어요, 지금. 한 명이 밀렸어? 네.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와. 그 나는 한 분 빼고 1, 2, 3, 4, 5, 6, 7이었잖아. 아, 8이었잖아. 그지? 랄프야. 예. 그니까, 7번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만나고 싶네. 미쳤다. 일부 다처제에서. 저 1, 2, 3, 4, 5, 6, 1, 2, 3, 4, 5, 6, 8번의 여성분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미친. 홀리 쉣. 아니 뭘 하겠다고 내가 주어를 넣은 건 아니잖아. 내가 무슨 주어를 넣었어? 데이트한다 그랬는데 왜 전기가 빨린다 그러고 감당 가능하냐 그러고 죽어도 호상이야. 이렇게 얘기할게. 내 수명 다 깎고 1년밖에 못 살아.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이분들과 데이트하면서 내가 여생을 즐길 수 있다? 난 그렇게 할래.
어, 아, 너무 이쁘잖아, 솔직히. 너무 이쁘지 않아? 와. 그냥 코트에 개소리 토크라고 적어놔, 랄프야. 어. 근데 2번이 개사기긴 하다. 2번 약간 유혁비 닮았다. 유혁비 아니야? 송승헌이랑 연애했던? 유혁비 맞지? 아니야? 옛날 중국 왕들이 왜 미녀에 미쳐서 나라 막는지 알겠다. 나라 말아먹었는지 알겠다. 졸라 아름답다. 역시 한국 사람들 보는 눈 똑같네. 나도 두 번째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다. 영어 댓글은 마지막 사람 위주로 얘기해서 응? 했음. 아, 서양인들은 마지막이 제일 이쁘다고 했다고? 맞아? 이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 고양이가 생겼잖아. 표정 봐봐. 과하다고? 그 이분은 어때? 완전 커요. 어, 내가 봤을 때 키 150대 같아. 아마 내 여기쯤 올 것 같은데? 어, 키가. 여기도 뭔가 아련한 느낌 든다, 맞지?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막 좀 빠지는 그런 여성 같은 느낌. 약간 눈이 풀려서 이뻐. 어. 이분도 그래 나쁜 애모는 아닌데 이분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약간 두반장 냄새 많이 나. 그지? 어. 맨 마지막 여자는 뭔가 사연 있어 보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1번은 뭔가 새끼가 너무 가득해. 1번은 완전 섹시 그 잡채야. 서양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느낌 있네. 8번. 뭔가 분위기 있네. 어, 약간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동양인 여자 느낌? 그게 있다. 8번에. 어. 결론은 솔직히 7번 빼고 다 좋지, 여러분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명 깎을 거야, 안 깎을 거야? 난 깎어. 난 수명 깎고 월화수목금토일 한 분 빼고 7번 빼고 나는 1년 산다. 어, 내 수명 1년 남도록 난 할 거야. 안 깎는다고? 아, 진짜? 삶이 더 소중해? 뭐야, 지금 주는 저 URL은 뭐야? 페인백수가 주는 URL은? 원본이라는데요. 원본이라고? 진짜로? 6개월 도착 가능. 아이씨. 뭐야, 이게? 你以为网络上有那么多美女吗?让你见识一下啊。어? 100万你都起不到。 你还相信网络上的美女吗？其实我也可以很美，这是最真实的我。呼。
진짜 이쁘다. 어, 이 사람도 필터 아니겠지. 진짜 이쁘다. 중국발 저 쇼츠 릴스 영상 중에 진짜 간만에 막 와 감탄하면서 본 쇼츠 쇼츠 탐방도 재밌다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코옷이에요. 와. 너무 멋있었고 나는 그 구독을 해야겠어.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 can't do that anyways, bro. You can't do that. 아, no, no, no. I'm nothing. 어. 윌리랑 잭나이프랑 슬라이드랑 완전 인기순으로 영상 좀 싸등이 마려운데? 저기 1.7억이라고요? 어우! 실패했던 건 모음인가 보다. 어우.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니까, 앞으로, 잭나이프로 왔다가, 돌린 다음에 다시 턴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저게 된다고? 아니 반팔 입고 와 아, 진짜 잘 산다 오 이제 하네 진짜 잘 탄다. 자빠진다. 야, 저 완전 자유자재로 달았는구나. 이런 여자 한 명 더 있지.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너무 궁금해. 조회수 미쳤다 근데 진짜 바이크 실력이 너무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아까 하던 거. 아니 근데 몸이 안 다쳤냐 어떻게 이거 이런 기술을 다 습득하면서 몸에 돈가스 자국 엄청 많아야 될 텐데 영어를 모르니까 성공한 영상을
잘 모르겠다. 아, 이 사람 완전 전문 스턴트 쇼 바이커네. 하루 종일 바이크만 탄 사람이네. 어? 첫 번째 두 줄 영상 보라고? 첫 줄에 첫 줄에 두 번째 영상? 이거? 아, 인기순위 했을 때? 아니면 이거? 그냥? 인기순으로 첫 줄에 두 번째. 아,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그만 보자. 존나 멋있네. 방송 나가고 막 했는데 이게 나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은은하게 시기 질투냐 이런 게 생겼다. 아,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술들이 좀 많이 취했어. 근데 여기 2천은 누가 내냐? 내가 그냥 아프다 없이 먹어. 내가 이현복 셰프님이 이제 TV에서 좀 이름 알리고 나서 잘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평소에 같이 모이던 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내냐 그래가지고 내가 쏠게. 부담 없이 먹어 이랬다. 쏠게 그냥 그랬대. 갑자기 옆에 있는 놈이 왜 네가 쏴?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갑자기 들이대미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네. 그래서 둘이 밖에 나가서 막 주먹 같은 거 하고 뒹굴막 하고 싸우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거기 모임에 많았던 사람들이 야 너 가서 이현복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제 그날 술 취해서 여차여차 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아, 내가 다들 마음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임 어디 나가거나 부르거나 안 가. 그리고 모임 있었던 것도 이제 다 안 나. 모임이 30몇 년 이어진 게 잘 나가고 나서 멀어졌다. 저라고 또 모임 안 나가면은 거쳐봐. 사람 변했다. 형편 좋아진 얘 친구들 다 버렸다고 욕할 놈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헐뜯을 줄이나 알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줄도 알아야 돼. 가장 공감 많이 받은 댓글. 근데 잘 나가고 변한다는 게 좀 서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이제 풍경이 다르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위치까지 가보고 그러면 거기서 또 느껴지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변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무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것 같아. 근데 잘 나가고 나서 이제 변하는 놈들이 있긴 해. 재수 없어지긴 하더라. 잘 나가고 나서 재수 없어진 놈들이 좀 있긴 해. 나 말고. 주변에 또 그런 애들이 또 있긴 해. 옛날 생각 못하고.
자, 이거도 저 오시는 여기까지. 내가 변했다고? 나는 일도 변한 거 없어. 난 똑같아. 난 진짜 똑같아. 내가 뭘 변했어? 다들 날 몰랐잖아. 내가 뭘 변했어? 내가 이제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진짜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옛날에 알았던 그런 지인들이겠지. 방송하기 전에 알았던 지인들.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나도 약간 이현복 셰프님이랑 같은 느낌은 있었지. 막 저 뭐냐 뭐라 그랬더라. 방송 한다고 뭐 멀리하고 방송 한다고 저 모른 체하고 연락도 안 한다고 뭐 그런 거 좀 서운하다고 뭐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아유 워낙 바빠야지 방송을 매일같이 해야 나도 내 위치가 올라가고 내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그거를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잘 나가고 나서 변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었지. 되게 별창이니 뭐니 엄청 그때 이제 한창 그 별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 방송하는 사람들 별풍선을 받고 창녀 짓을 하고 창남 짓을 한다. 그래서 별창남 별창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약간 딸배라고 하듯이 직업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지. 막 별창남 별창녀 하면서 뭐 예전에 같이 이제 어울렸던 그 동생들 걔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조리 돌렸지. 나를 방송하고 나서 완전 그 무리에서 멀어졌거든. 근데 웃긴 게 내가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또 팔면서 코트 제자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지. 역하지. 그런 역한 모습 많이 봤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약간 서먹서먹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뭐하냐 크크크 이렇게 했더니 왜 난 하면 안 돼? 형? 이러더라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나한테.